마포구 평화의 공원 내 축구장 조성과 관련해 저희 뉴스를 통해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 마포구 의회에서도 축구장 조성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앵커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마포구 평화의 공원 내 축구장 조성 계획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마포구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김기석 구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축구장 같은 각종 생활체육시설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마포구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축구장이 많은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축구 동호회를 위한 사업으로 보인다며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 마포구와 근접하게 위치한 더군 지구에도 축구장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축구장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축구장이 건립될 경우 특정 동호회가 시설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기석 의원은 축구장 조성에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난지천 공원 하부와 향동천 연결을 통한 서울시민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미 용역비 2억 원이 편성됐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평화의 공원의 축구장 조성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와 고양시가 협업을 통하여 축구장을 비롯한 다양한 체육시설을 만든다면 생활체육인들의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을 뿐더러 도시 재생 사업이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한편 평화의 공원의 축구장 조성은 내년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계속되는 지역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